교통복지냐, 세금 먹는 하마냐.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공용화하는 것이 맞다. 아까 이제 350억이라고 하면 추산입니다, 그죠? 그렇죠. 더 커질지도 모르죠. 물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좀더 편해지겠죠. 아, 적정 시에서 하니까. 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선례들을 보시면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시도 나름대로 청주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책을 어느 정도 강구한 건 맞아요. 런던 같은 경우 노선을 입찰을 붙여요. 아, 예. 요금도 예. 요일과 시간제에 따라서 달리. 말씀하신 사례는 예. 오히려 예. 공영화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민영화를 강화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께서는 이전에 이제 한판 같이 진행을 했을 네, 때도 네. 시내버스나 택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신다는 말씀을 네, 네. 좀 주셨던 기억이 네. 나고 변호사님께서는 주로 이제 자가용을 또 이용하신다고. 걷거나 자가용이 걷거나 하죠. 네. 걷는 건 되게 잠깐이죠. 잠깐이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데 그렇죠. 대부분들이 다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네, 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청주가 처음으로, 아마 광역은 이제 여기저기 조금 있는데 기초자치에서는 처음으로 청주시가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에서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동.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대입니다. 이게 5년 만인지 6년 만인지 기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동안에 한판에서도 네. 얘기했었고 굉장히 논란 끝에 진통 끝에 산통 끝에 이제 결실을 맺었는데요. 감론을 박도 많았고 찬반도 많아서 우선 이제 오늘은 정리의 정석께서 또 한번 나서주셔야 그동안의 1년의 과정들 한번 훑어주십시오. 네. 그 기업이나 뭐 교육이나 아니면 교통이나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공영 방식,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하고 개인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민영 방식, 사영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 청주 시내버스 체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6개 회사가 있는데 이 6개 회사들이 민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선 결정도 하고 배차도 결정하고 각자 기업은 각자 운영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너무 그 수익이 나는 노선에만 편중이 돼 있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청주 같은 경우는 상당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T자형이잖아요. 여기에 버스의 90%가 운영이 될 정도로 너무 편중이 돼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대중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버스의 그 배차나 아니면 노선 결정권은 청주시가 갖되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버스 회사들이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적자 노선을 운영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것만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게 버스 준공영제인데 이게 이제 2004년도 서울서부터 도입됐고 그다음에 광역시도 많이 도입이 됐어요. 청주도 5년 동안 논쟁을 거치다가 결국은 이번에 이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동안 왜 이거를 잘 준공영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결국 이 동그라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그라미죠. 사실은 모범봉사하고 네. 그 대중교통만 타는 사람으로서 오늘 할 말이 많을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죠. 이걸 거슬러 가서 한번 보세요. 준공영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게 작년 딱 요맘쯤입니다. 아, 그쯤 됐나요? 전국 최초로 전체 버스 파업을 할 뻔했고 저희 청주도 한국노총에 소속된 4개 버스 회사가 우진하고 동일 빼고 4개 버스 업체가 같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비판도 많이 받았던 게 결국 버스 파업을 하겠다 하다가 여러 가지 준공영제 논의는 뒤로 미뤘고 시의회랑 시의회가 이제 예산 등등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되면서 뒤로 미뤘고 예. 임금 인상안이 1%가 되면서 파업을 처리하게 되면서 아하. 많은 언론들에서 결국 그럼 임금 인상하려고 그런 거냐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비판도 받게 됐어요.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사실은 돈과 많이 관련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저 변호사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예.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바뀌면 그러니까 지금 준공영제니까 공영 시에서 뭔가 좀 이제 간섭을 한다는 건데 네.
이 준공영이면은 시장님은 바빠서 안 되고 부시장님이나 뭐 국장님이 운전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준공영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업체 운영과 버스의 뭐 관리나 이런 것은 개인 회사들이 다 하는 거죠. 여섯 개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되 예.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버스 노선이나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아. 시에서 별도의 기구를 넣어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적자 노선을 버스 회사들이 운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좀보다 편해지겠죠. 아, 적자 노선을 시에서 하니까. 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편해지는 대신 그 버스 회사들은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자 이런 취지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요. 아까 저 변호사님 말씀 중에 네. 청주는 상당 공원을 중심으로 T자 네. 상당로하고 사직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네. 여기에 지금 90%가 네. 몰려있다고 네.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던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송국에서 HCN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서원대학을 간다. 지북동에서 모충동으로 예, 가는 모충동으로 거예요?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저 육거리 쪽으로 가요. T자 축에 아주 한복판 끝쪽이죠. 아, 일단 그쪽으로. 무조건 일단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갈아타고 다시 네. 넘어가야 됩니다. 아, 일단 T전으로. 네, 기본적으로 요 되는구나. 앞에서 HCN 앞에서 예. 버스가 거의 없죠. 네네. 몇 분씩 기다려야지. 여기서 가는 게 그 T자 한복판에 99% 다 도청 쪽으로 지나가요. 아. 그러니까 T자 한복판으로 지나가요. 그다음에 거기서 뭐 갈아타고 다시 어떤 데를 가고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청주에 한 430대 버스가 있거든요. 예. 근데 6개 회사 거 다 합쳐서 6개 합쳐서 약 430대 시내버스가 있는데 급행까지 해가지고 예. 이 중에서 한 130여 개 노선이 돼요. 그런데 네. 그 노선의 90%가 이 T자 노선을 무조건 한 번은 거쳐서 지나간다고 아~ 생각해 보셔요. 그럼 이 준공영제가 왜 논의가 되냐면 예. 대중교통하면 정시성, 신속성, 편리성이 생명 아니에요. 그죠? 예, 정시성. 그러니까 제 시간에 되고, 오는 거, 신속하게 오는 빨리 거. 빨리 가야 되고. 네, 택시 같으면 신속성이 더 확보가 그렇죠. 되겠죠. 편리성인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접근성, 편리성인데. 결정적으로 편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갈아타야 되고 막 이래서 기존에. 아. 저희가 보시면 행복택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예, 500원짜리 이런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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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틈새를 메꿀 수 있는 예. 맞춤형 제도들이고 또는 마이크로버스 이런 형태로 이제 보완도 했는데 미처 그걸로 다 보완 못하는 펑크나는 지역들이 워낙 많을 거 아니에요. 청주도 도농이 복합되고 확대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펑크나는 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아. 그럼 이런 부분을 운행하면 다 적자다 보니까 기피를 했겠죠, 회사들이.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준공영제 논의가 올라서. 키자 노선에서 돈이 되는 노선들만 각 6개 버스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네. 노선을 배치를 하다 그렇죠. 보니 네. 산간 벽지는 노선이 없고 이용객들 네. 당연히 불편하고 네. 여기에는 시내버스가 몰려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가 간섭을 해서 노선을 노선권을 갖는 그렇죠. 거니까 예. 바뀌어 아 저는 부시장님이 운전을 하시나 국장님이 나오시나 네. 알겠습니다. 아 이런 변화가 있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산간 벽지 그동안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했던 시민들께서는 편리성이 이제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께서 편리해지는 거고 이용의 접근성도 좋아지는 건데 아니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결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건데 네. 지금도 찬반 논쟁이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5년여 동안에 계속 논쟁을 거듭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때도 반대 의견을 내놨던 분들이 지금도 우려스럽다는 부분인데 이게 당연한 거죠. 예를 사립유치원 작년에 사립유치원 사태처럼 이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청주시에서 지원한 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시민들의 그 냈던 세금을 갖다가 거기다 쏟아붓는 세금 먹는 하마처럼 된다는 것이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다 그렇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도 4년 예. 만인가 예. 그 재정 지원금이 3배인가 올랐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버스 회사들만 배를 불려주는 게 아니냐 국민의 세금으로 아.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저주저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예. 큰 틀로 보면 예. 큰 주제로 보면 과연 교통복지 시민들이 누릴 교통복지 권리냐 예. 또는 도덕적 해이 모럴헤저드냐 양쪽 대결이잖아요. 예. 선례들을 보시면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보조금 횡령 부당 수령 버스회사 족벌 경영 가족들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수도 없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보면 수원에서도 예. 버스회사 두 곳을 운영하는 오너가 네. 지원금 10억 원을 허위 수령해서 실형을 받았고요. 하하. 경기도 마찬가지고 부산에서도 친인척 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32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고 경북 소재 한 군 단위에 있는 회사인데 운송 수입이 10억 원인데 군에서 보조받는 게 17억 원인데 2억 5천을 횡령해서 적발이 되기도 하고 이런
수도 없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줄 때 두 가지 이제 원가가 이제 산정이 될 거고 원가의 몇 퍼센트에 대해서 지원을 또 해주는 방식일 건데 예. 이 원가에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원가에 포함된 것이 정당하냐. 예를 들어서 이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 비용도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 같은 경우 이사 직책위 같은 경우는 원가에 포함 안 시킨다고 했을 때 그 예. 이사를 기사처럼 등록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이사도 포함시켜달라고 또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교수님이 맞아.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 이 원가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원가를 불포함시키지 않을 걸 포함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후에 쌓이게 되는 지원금의 프로테이지 갖고 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변호사님의 지금 이 말씀은 시청자들께서 조금 혼동스러워할 수도 있는 네. 것이 시의회에서 지금 의결이 났잖아요. 빠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네, 걸로. 네. 근데 의결이 될 이전에 그러면 표준 운송 원가가 합의가 됐을 건데 네. 그럼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시행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인 이제 표준 운송 원가는 시의회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기초적인 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큰 거 노선을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업체들이 다 경쟁을 해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 노선에 대한 거를 이제 사실은 시가 이제 틀어지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시 어떤 공무원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과연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거냐, 그에 따른 수익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죠. 업체들의 그 수익이나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노선까지 곁들인 부분까지 아직 그런 세세한 것들이 협의가 안 됐어요. 아, 남아 있구나. 남은 6개월 정도 동안에 그런 실무를 다 협의됐을 때 내년 1월에 이 중공영제를 한다는 거고 그게 조금 늦어지면 더 시행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바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군요. 다만 이번 청주시에서 결정한 그 요번에 이제 중공영제 시스템은 타 지자체에서 그동안 우리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뭐랄까 부실 회계나 아니면은 네네. 지원금 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은 좀 많이 강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지원금을 주기 전에 예. 회계의 그 회계 감사를 버스에서 회계 감사를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징계권까지 부여했거든요. 그렇기 징계권. 때문에 부실 회계 문제거나 지원금 전용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버스 조합들이 그 관리기구를 맡았는데 아예 시에서 관리기구를 맡기로 했기 때문에 시도 나름대로 청주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책을 어느 정도 강구한 건 맞아요. 그렇군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잘못된 사례들은 좀 미연에 방지를 하자. 그렇죠. 아, 이런 부분이 그래서 있군요. 이름 자체를 청주형이라고 자랑스럽게 지었죠.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아, 그래요? 본격적으로 동그라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얘기. 교통 복지냐, 세금 먹는 하마냐. 이 부분입니다. 일단은 2021년도에만 네. 청주시에서 지원하겠노라 했던 그러니까 예산이 네네. 351억. 네네. 근데 이걸 보고요. 얘기가 겁나게 많습니다. 네. 아니 버스에서만 지원을 하고 보전을 해줘. 우리 돈 떡볶이 아줌마는요. 아니 우리 떡볶이도 좀 해줘. 아 근데 이게 맞는 겁니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보전해 주는 게 맞는 겁니까? 결국 이제 이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는 거는 공공성, 안정성, 실효성 이 세 가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이 보전해 준다는 건 그 중에서는 공공성 때문에 가장 큰 어떤 보전의 이유가 되겠죠. 예. 그런데 아까 진짜 떡볶이 아줌마 근데 네. 떡볶이가 어떤 공공에 기여한다 이런 거랑 조금 이제 측면이 달라서 그럴 텐데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결국 예산의 문제죠. 네. 청주시의 본 예산이 뭐 2조 5천억 정도 될 텐데 3조 7천억 2004년부터 2019년까지 3조 7천억 예.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를 하면서 지출한 돈입니다. 2019년 한 해만 5,400억. 어마어마하네요. 이 펑크난 거 메꿔주는 거. 예를 들어서 표준원가 더 크다고 해도 표준원가가 1억인데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발생이 됐다. 그럼 5천만큼 메꿔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메꿔준 돈이 5,400억. 이야. 그러면 아까 이제 350억이라고 한 건 추산입니다, 그죠? 그렇죠. 추정액이죠. 예, 해봐야 알죠. 아직 안 해봤으니까. 맞아요. 더 커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적을 수도 있지만. 요번처럼 코로나19 사태처럼 이용객이 없고 네. 기름값 올라가고
기사님들 인건비 올라가고 이러면 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런데도 여러 지자체가 이걸 계속 도입하는 거는 교수님도 말씀하시듯이 공공성, 교통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공공성. 들어서 우리가 국방이나 경찰이나 이런 걸 민간한테 맡기지 않잖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통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공용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도시들도 다 도입을 했던 것이죠. 이걸. 네. 여기서 하여튼 준공영제의 그 도입에 맨 먼저 처음 준공영제는 2004년부터 도입됐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왔지만 현 정부 들어서 준공영제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건 다 우리가 해당되는 건데 주 52시간. 예. 주 52시간.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하.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52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운전기사를 더 추가적으로 충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다 해당됐어요. 그래서 특례 업종이라고 그래서 52시간에서 잠시 좀 유예기간을 달라라고 맞아요. 요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버스업체가. 예. 예. 근데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자 다른 업종은 그냥 해도 다른 사람 뭐 알바생을 뽑든 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스는 원래 규정은 뭐였었냐면 대형 버스 면허를 따고 2년의 경력이 있어야 됐어요. 아, 조건이. 네. 예. 그런데 2년의 경력 없다 보니 한 달 전쯤 뉴스에 철도 건널목에 가다가 버스 시동 꺼져서 열차에 치인 거 기억나시죠? 네. 이런 현상이 왜 생겼냐면 자, 2년 경력자를 갑자기 지금 예를 들어 요번에 보시면 충북 도에서 운전 버스 운전 기사 양성하는 거를 지원한다고까지 할 정도로 급하게 52시간 때문에 예. 했는데 갑자기 경력 2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미숙년도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줘서 갓 예를 들어 대형 면허를 따고 얼마 안 돼서 투입되는 이런 현상도 부족하니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 버스 회사들 입장에서 원가 압력이 높아졌죠. 아하. 사람을 더 뽑아야 되고 정규직으로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생겼죠. 예, 예. 그래서 이 준공영제가 갖고 어쨌든 한 시장님 공약이기도 했지만 시기적으로는 딱 맞아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 어차피 예. 서울도 도입했고 다른 광역시도 모두 도입했고 이 버스 준공영제가 다른 시도들도 다 도입을 할 거예요. 향후에는. 예. 다만 문제의 핵심은 도입의 찬반이 아니라 그 회계 문제거나 재정 지원금이 계속 늘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청주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형 준공영제를 도입할 정도로 심사숙고를 했던 것이고 향후에도 이 부분이 가장 논쟁이 될 거고 논란이 될 겁니다. 이건 그렇군요. 그 다른 지역 사례도 아까 교수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고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재정지원금 지금 일단은 청주시에서 내년도 추상하는 재정지원금은 350억, 그렇죠. 351억 이게 점점 다른 지역도 보면 늘어났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 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주만 한번 보세요. 기존의 준공영제 하기 전 지금까지도 예. 두 가지를 보조를 크게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내를 가나 시외를 가나 옛날에는 왜 저희 구간요금이라는 거 받았잖아요. 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요금 체계가 달랐죠. 조금 멀리 가면 좀 이 시내 안 있어요. 하고 그다음에 예. 청원 군 지역으로 갈 때는 왜 더 중간에 중간 요금이라고 맞아요. 내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통폐합해서 요금을 단일화했어요. 단일화한 보조금을 주고 있고 아, 그다음에 환승하면 예. 환승에 추가 요금을 안 내고 자연스럽게 환승이 되잖아요. 시민들은 안 내죠. 안 내잖아요. 예. 그죠?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점점점 버스 이용승객이 줄어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더 줄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객이 줄고 이용이 줄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죠. 수익이 떨어지고 보조금은 느는 거죠. 메꿔줄 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재정지원금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는 예. 예. 기본적으로 물가나 인건비나 유류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버스 기업체들의 그 도덕적 해이죠. 그 운송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포함시키고 아. 아니면 뭐 중가량을 또 증가시키거나 아. 이런 식으로 수치를 올리거나 해가지고 예. 정부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아야지 본인들도 수익이 된다. 이건 기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지원금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선 선택을 했다 이 얘기인 거죠. 실제 준공영제가 나쁘다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그 버스회사 운영하는 게 다 힘들다고 겉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네. 나쁘다 그러면 한 분이 두 개씩 회사를 소유하겠어요? 경영하시겠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11개 회사가 두 개 이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가족 친인척을 자기 회사에다 직접 입사시킨 경우가 42건이 이제 적발이 됐어요. 오. 왜냐하면
임원들 급여까지를 다 준공영 여기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같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네. 버스 지금 버스 회사도 어차피 저 뭐 지원금은 받고 있어요. 지금도 네. 받고 있어요. 요금이 낮은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는 뭐 버스 회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립 유치원이나 사립 뭐 재단, 대학 재단이나 이런 다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시민들이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못 벌면 시에서 보전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6개 회사가 특정 노선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도 높아질 거고 서비스도 네. 강화하려고 하고 버스 정비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자구 노력도 하고 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시에서 줄 거 아니에요. 가장 아까 재정지원금이 느는 부작용 우려 점도 있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작용도 예상되는 게 그런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네. 기업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예. 많이 사라지겠죠. 재정지원금만 올리면 본인들은 수익이 나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자신들의 비용을 줄인다 인원을 줄인다라는 그런 노력은 좀 저하될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예상되는 우려점은 뭐냐면은 예. 시내버스의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이 된다, 수익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택시업자들 이런 부분들은 그 경영 부실이 가속화되고 구인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죠. 상대적이네요. 네, 제가 에피소드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 그 제 대학 동기가 그 서울 수도권에서 굉장히 큰 버스 회사를 한 950대 정도 있는 N교통인데 아니 인만 여시면 뭐 주장했어 이 친구가 매번 그 불만처럼 얘기하는 게 네. 아마 영업이익을 약 2% 선으로 표준원가를 이제 계속 계산해서 거의 아니까 네. 2% 정도를 보장해서 이제 보전을 해주는가 봐요 예. 그 서울 경기 노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오너들 입장에서는 재미없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대충 2% 상관인데 여기에 딱 한 가지 변수만 있더라고요. 뭐 사고율이 높으면 이제 사고에 들어가는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높으면 이익률이 조금 줄어드는 거고 또는 뭐 거기서 이제 똔똔이 되는 뭐 그런 적이고 예. 나머지는 어쨌든 약간씩은 이익은 내주니까 재미는 없지만 안정적인 비즈니스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이 목소리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네요.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거는 예. 그러면 이 버스 회사들은 기존에 어떻게 돈을 벌었게요? 시민들이 낸 요금 가지고는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모든 들고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예. 청주도 이제 처음에는 도심이 작을 때는 시내 한복판 근처에 버스 차고지가 있었겠죠. 자체 차고지를 가진 회사도 있고 공용 차고지를 쓰는 회사도 있고 예? 근데 저희 친구 회사의 예를 보면 네. 서울 송파에 차고지가 있다가 도시가 팽창되면서 거여동으로 갔다가 성남으로 경기도로 넘어갔어요. 잠깐만 계속 점프를 해서 벌어서 가신 거예요? 벌어요. 그때마다 차고지가 이제 옛날에는 외곽에 주로 그렇죠. 우리 종점 부근에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도시가 확장되고 땅값이 오르니까 처분하고 다시 또 외곽으로 가고 하면서 상당한 부동산. 우리나라는 어느 업종이나 어느 기업이나 똑같아 부동산으로 넘어가죠.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저는 뭐 한범덕 시장이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청주형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지자체들을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서 예방을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노력을 네네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른 데는 버스 조합 내에 관리 기구를 뒀는데 그러니까 그 원가를 산정하고 그것을 기업체에 배분하고 뭐 징계를 하고 이런 권한을 버스 조합에 뒀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 시산하에 직접 두기로 했고 예. 그래서 그 관리국에서 회계감사 기업에 대한 버스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도 두고 징계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범덕 시장의 그 청주시에서 많은 예방책을 대비를 해놨고 다만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체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제고할 노력은 사라질 거다. 많이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징계권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를 잘했어. 회계감사에 그 적실 회계를 했고 그다음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한 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지원금 조금 줄이고. 뭐 그렇죠. 저도 기본적으로 한 시장님이 잘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서구 선진국에 네. 브라질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쿠리치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한 대구 정도. 왜 들어보셨을 거냐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버스 전용 차로를 실행한 도시예요. 이명박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그 대구 정도 사이즈 되는 인구 200만 좀 넘는 이제 그런 도시인데 예.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노선에 대한 결정권을 시가
지금 우리는 이제 노선의 결정권을 시 또는 위원회가 갖는 구조잖아요. 아하, 이거를 예. 입찰을 붙여요. 노선 결정 노선을 입찰을 붙여요. 아, 그래요? 그럼 좋은 노선에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차차로 이렇게 배분이 되고 15년을 기본으로 해서 입찰을 경쟁 입찰을 붙여줘요. 오. 그러면 좋은 노선을 갖기 위해서 이 일종의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오려면 또 열심히 그렇죠, 또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쪽에서도. 오. 그래서 노선에 대해서는 입찰을 붙이면서 그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요. 이 밑에 오. 또 하위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예. 교통 체계도 좋고 해서 시민의 70%가 대중교통을 버스를 이용하는 아주 특이한 도시고요. 시민의 70%요? 네, 네. 런던 같은 경우도 노선에 대해서 똑같이 입찰을 해요. 노선에 아, 입찰을 그렇습니까? 하고 역시 25년까지도 개런티를 해주고요. 오. 런던도. 브라질 사례에서는 재밌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 회사들이 7에서 8%나 이익이 나는 거예요. 즉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머나. 근데 그런 아, 그러고 예. 또 하나 저기 해준 예. 거는 예. 요금도 예. 요일과 시간제에 따라서 달리 달라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요즘 전산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평일 날은 좀 더 비싸고 휴일 날은 싸게 해서 하다 보니까 교통 시내로 들어오는 그것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자가용수가 줄면서 환경 문제까지 같이 해결돼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네. 오히려 네. 공영화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민영화를 강화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월등히 비싸야지만 그런 체제가 경쟁 체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동안 못했잖아요. 지역에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너무 비싸면은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인데 지하철 요금이거나 버스 요금이거나 아니면 택시 요금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런던은 이것을, 아주 비싸고 이것을 예. 올리면 그 피해는 서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니까 그 요금을 낮추려니까 이 지원금을 주게 되는 거고 공영제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 공공성이 확보가 물론 돼야 된다는 전제는 있지만 예. 시내버스를 이용을 안 하는 시민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계셔서 그렇죠. 이게 무엇이 정답인지는 참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선진 사례 또 긍정적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한 6개월 남짓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면서요. 네. 뭐 보완할 것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해 보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이전 그 중공경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매년 이제 협상을 할 건데 예. 그 원가를 얼마로 쳐주냐 그다음에 그 후에 몇 퍼센트의 재정지원금을 주냐 이렇게 하고서 매년 다툼이 생길 건 당연해요. 예. 다만 저는 세종대왕의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뭐 추구기를 개발하고 할 정도로 그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을 항상 중심에 뒀잖아요. 이게 예.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그 세제개혁이었어요. 과거에는 관리가 직접 나가가지고 흉작을 보고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1등급부터 9등급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예. 세금을 매기는 건데 예. 손실 답변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럴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관리가 자기 마음대로야. 돈 받고 뭐 낮춰주거나 올려주거나.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냥 토지에 따라서 일괄해서 걷는 공법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아. 그 시범 실시를 했는데 어떤 관리는 와서 국가에 세금이 늘어서 찬성입니다 하고 어떤 관리는 세금이 줄었다 반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 세종대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국가가 이득을 얻고 국가가 손해를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백성이 이득을 얻고 백성이 편의를 얻는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내가 중점을 뒀던 건 거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버스 중공영제 도입됐지만 예. 이걸 계속 논의가 될 거야. 아마 관료, 예. 시민단체, 그다음에 버스에서 계속 분쟁이 생길 건데 이 모두가 그 논쟁을 벌일 때 항상 시민의 이득과 편의를 예. 제일 중점에 놓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판을 시청하면 역사 공부도 함께 될 수 네. 있다는 너무 길었나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택상주를 예, 택했습니다. 그 예. 이택상주 많은 분들이 아마 공직자분들이 인용하는 말씀일 건데 예. 청주시와 버스회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죠. 예. 그 두 개의 연못이 만나서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뜻인데 예. 그 교통복지를 잘 누릴 수 있는 청주시 또 충북이 예.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탄합시다. 리얼톡 한탄!